아, 정말 치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피하고 싶은 병, 바로 치매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매가 더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아,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점검을 좀 받아야겠구나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10년 이상 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면 치매가 오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예. 고혈압, 당뇨는 진짜 뭐 증상도 없지만 점점 내 혈관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치매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혈관은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경우든 치매 예방의 1번은 혈관 건강이 중요하죠. 네. 자, 이런 당시엔 특히 치매 오기 쉽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험도가 무려 4배입니다. 와, 뭐지? 어떤 치매일까요? 어? 부모님이 모두 치매일 경우에 맞아요. 위험도가 4배가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력. 가족력. 네, 저도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 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혹시? 네, 아빠도 아빠가 치매로 오래 계셨고요. 엄마는 예. 이제 뇌졸중이니까 거의 뭐 같은 종류라고 봐도 괜찮네. 네,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크죠. 아, 그렇죠. 부모님 또는 형제 중에 한 분만 치매여도 일반인보다 20% 이상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력. 부모님이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나이가 빠를수록 젊으셨을수록 가족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어떤 변화인지 따라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매 검사 안 받아보셨죠? 받으러 가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부모님 중에 치매 앓으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네. 가족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족력 있는 분들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볍게 넘겨서 반복된 무엇이 있으면 가볍게 치매가 더 오기 쉽다고 합니다. 뭘까요? 가볍게 반복. 저는 제 부모님이나 지금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지금 치매로 병원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뇌졸중 같아요. 뇌졸중. 그러니까 순간 기절 이렇게 가끔 하실 때. 맞습니다. 아, 미니 뇌졸중이네. 그러니까 이런 미니 뇌졸중은 사실 이렇게 쓰러지다가도 바로바로 회복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예, 뇌 MRI 사진을 찍었더니 그때 보이는. 왜 미니냐면은 이 굵직한 혈관이 아니라 이게 골목길처럼 작은 혈관들도 있는데 그런 작은 골목들이 막혀서 이게 계속 이것도 쌓이다 보면 피지라 혈관 치매 같은 치매를 일으킬 수 MRI 있습니다. MRI 사진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이 정상이죠. 가운데 까만 거는 이제 뇌실이라 그래서 워낙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중간 보시면 좀 하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른쪽 정도 되면은 아이고 허옇게 다 변형이 오고 저러다 보면 이제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